오늘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4단계로 이제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방향성 한번 이제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이어서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하락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약세 흐름이 컸었고 여기에 뉴욕 증시도 좀 내려앉은 분위기여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락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전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죠. 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1,000명 넘어갔을 때의 그 파급 효과가 심리적인 타격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도 이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1,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 이 사실은 이 전전일이었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뭐 이런 실적들은 묻히면서 대형주들 대부분 좀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전일 미국 증시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이 기준율 인하 발표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됐고요. 뭐 장중 하락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0.5%에서 1% 사이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금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뭐 모두 갱신을 하고는 있지만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눈에 띄게 밖으로 나와 있는 뉴스들이 벌써 몇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좀 둔화될 때까지는 이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예민해진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커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 확진자가 진정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도 뭐 1,200명 당연히 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늘어날 때까지 늘어난다면은 증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그 어떤 경제 지표나 실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요인이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최근에 이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 코스닥 쪽이 좀 더 좋은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은 당분간은 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삼성전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LG전자도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이 넘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좋은 실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 2분기 실적들 발표되는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진정이 좀 되고 실적 시즌들에 나와서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국내 증시 분위기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